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올해는 의대중원 갈등으로 수술이 줄면서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긴 하지만 혈액의 유효기간이 짧아서 언제든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꾸준한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숨은 헌혈왕들을 이수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주의 한 헌혈의 집. 한서대 최문희 교수가 침대에 누워 팔을 내밀며 헌혈을 준비합니다. 이번이 764번째 헌혈. 최 교수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헌혈왕입니다. 1979년 고등학교 헌혈차에서 우연히 시작한 헌혈봉사가 어느덧 횟수로 45년째.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2주마다 정기 헌혈을 하고 헌혈로 받은 표창만 20개 가까이 됩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이제 헌혈을 시작했고요. 또 지금은 헌혈을 하기 위해서 거꾸로 건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육군 32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한 상사는 입대 후부터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투병 중인 동료 가족을 위해 시작한 헌혈이 158차례나 이어졌고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10년간 모은 헌혈증 104장을 기부하는 등 헌혈봉사는 어느덧 생활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건강함이 있는 누구라면 한 번쯤 시간을만 조금만 투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헌혈의 날인 오늘 기준 혈액 보유량은 상대적으로 넉넉합니다. 나흘치밖에 남아있지 않아 관심 단계였던 지난 1월과 달리 현재 전국 혈액 보유량은 9.5일로 적정량인 5일을 훌쩍 넘어섰고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9.7일이나 남아있습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수술이 크게 줄어들면서 혈액 사용량도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액도 유효기한이 있어 꾸준한 헌혈이 없으면 혈액 부족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혈구의 유효기한은 35일 정도, 혈소판은 닷새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소판 제제의 경우에는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소판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혈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나눔이 삶의 일부가 된 헌혈왕들. 헌혈이 가장 쉬운 이웃사랑의 실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대전 세종 지역의 병의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비율은 대전은 전체 1,124곳 가운데 48곳으로 4.3%, 세종은 226곳 가운데 16곳으로 7%가 넘어 전국 평균 4.02%를 웃돌았습니다. 충남도는 과도한 불안감 조성 등을 우려해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과 별개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일 집단 휴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차된 남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한 혐의로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밤 10시쯤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길가에 세워진 문이 열려있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키로 시동을 건 뒤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한 혐의로 14살 여중생 A양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스마트팜 박람회에서 스마트 농업 미래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인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농업국가인 네덜란드 기업들과 대학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그린테크 박람회. 4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스마트팜 행사에서 충남도가 스마트 농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국내 최대 스마트팜 단지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를 조성해 스마트 농업 허브로 자리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네덜란드의 농지 면적은 170만 헥타르로 우리나라 157만 헥타르보다 조금 크지만 농산물 수출액은 1,2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 90억 달러의 10배도 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선진 농업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성공의 핵심이라며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 기업과 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MOU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의 그런 제1류 그 스마트팜 기업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기후 위기, 식량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인 만큼 충남도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o there's very much to say for this technology, and it is really developing rapidly. So more and more efficient these systems are getting, and I think they're also very applicable to the situation in Korea. 충남 글로벌 홀티컴플렉스 교육시설인 스마트팜 혁신센터에도 네덜란드 대학이 참여합니다. 충남도는 세계 1위 농업기술대학인 와게닝겐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함께 네덜란드식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collaboration with excitement and high expectations. Our partnership will both support the horticultural development in your province and enlarge the knowledge base of our research organization. 충남 글로벌 홀티컴플렉스는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3,300억 원이 투입돼 5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생산, 유통, 가공, 정주,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로 기후 위기 속에 충남이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 해소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 달린 충남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최대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에서 미래 비전을 선포한 충남이 스마트 농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TJB 장석영입니다. 다음 달로 예고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유성구 지족동 이전에 대해 김재선 중구청장과 국회 산자위 소속인 장철민 의원이 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재선 청장은 소진공 이전 계획은 명분 없는 이전이라며 강력한 이전 저지 투쟁을 예고했고 장철민 의원도 명분 없는 이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채소 기르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도심 텃밭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작은 정원을 꾸미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마당 한쪽에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 각종 채소를 키우는 작은 텃밭이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채소에 물을 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수확한 상추나 토마토는 아이들 급식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직접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채소들을 이제 여기에서도 직접 자라는 과정들을 보고 직접 재배하고 먹어보면서 뭔가 다양한 식감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르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려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 이들을 위해 아산시가 도시농업 축제를 열었습니다. 상추를 화분에 심기도 하고 밭에서만 봤던 옥수수까지 화분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먹거리 채소뿐 아니라 아름다운 화초 화분으로 벽을 장식하거나 미니 정원을 만드는 등 나만의 독특한 정원을 꾸미는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농사 초보자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자신이 원하는 채소나 화초를 화분에 심어보고 재배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집안에서 손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수경재배 장치는 물론 원격으로 도심 텃밭에 물을 주고 작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자동화 장치도 선보였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도 하고 쉽게 베란다에서 텃밭 정원이라든지 베란다 텃밭을 가꿀 수 있게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아산 도시농업축제는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광장에서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술들이 대기업 브랜드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대전의 향토 주류 기업들이 19년 만에 브랜드 리뉴얼과 공장 신축 이전 등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은 대기업 두 곳이 77.8%로 거의 독과점 체제를 굳힌 가운데 대전 지역 향토 주류 업체는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이후 출시했던 소주 브랜드를 19년 만에 리뉴얼해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충청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난해 수도권에서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을 통해 전국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미얀마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이제 수출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뭐 전시 박람회라든지 그리고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위축되고 있는 막걸리 시장에서도 향토 업체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생산된 쌀과 전통 기법으로 술을 만들어 온 한 막걸리 업체는 서구 평촌동에 공장을 신축해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200평 규모로 지어진 이 신축 공장에서는 증류기와 같은 자동화 설비를 추가로 구축해 기존보다 생산량을 7배 이상 늘렸습니다. 공장 신축 이전으로 올해 3배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면서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내 판로를 개척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저희 제품이 우수하다는 걸 인정하셔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섭외가 오고 갖고 있어서 머지않아 올 안에는 글로벌 향토 기업으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대전시도 향토 주류 기업들이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상인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입니다. 10년 전 벌어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은 연극, 그렇게 산을 넘는다도 무대에 올려집니다.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구도로 산을 그리던 정철 작가의 작품에 여백이 많아지고 섬처럼 산을 표현하며 절제된 색채로 침묵과 고요함을 전달합니다. 섬세하고 세밀한 붓질로 마음속 내재한 형상들을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한 구도자의 낙원 연작 20여 점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작가 자신도 그런 이상향이 어떤 모습을 그려보는데 그것은 저에게서 굉장한 고요고 침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산이라는 어떤 모습을 차용해 와서 그 침묵과 고요를 표현한 것입니다. 가지에 소복소복 쌓인 눈이 화폭에 차곡차곡 쌓이는 붓질과 어딘지 모르게 닮았습니다. 정철 작가의 작품이 세밀한 붓질이었다면 이만호 작가의 작품은 마치 수행하듯 쌓아올린 붓질이 특징입니다. 제21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을 받은 두 작가의 작품은 오는 7월 21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림막에 창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두 작가의 작품을 서로 이만우 작가에서는 정철 작가, 정철 작가에서는 이만우 작가의 풍경을 들여다보면서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배경으로 일찍 생을 마감한 이들의 존엄함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의 심경을 절절하게 담아낸 연극, 그렇게 산을 넘는다도 내일까지 대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여러 작곡가의 사계곡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한 사계는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원고 속 주인공들이 갑작스럽게 서로 만나게 되는 유쾌한 상상에서 시작된 작품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을 논산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와 관련해 충남경찰청이 다른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30대 한국인 여신도 A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정 씨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 씨를 세 차례 송치하는 한편 남은 피해자 1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내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 부임 후 첫 승이자 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3일 15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황 감독은 A매치 휴식 기간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려 동갑내기인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친정팀인 포항을 상대로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전은 승점 14점으로 강등권인 11위에 머물고 있지만 상위 스플릿 마지노선인 6위와 승점 차가 6점에 불과해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농협 충남세종본부가 임직원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논산 연무읍 등 충남과 세종 지역 농가 40여 곳을 찾아 양파와 마늘 수확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농협은 외국인 노동자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금까지 대폭 올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원시가 오는 8월 열리는 영시축제 기간 우수 소공인 오픈마켓에 참여할 판매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지역 소공인 제품을 발굴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장터를 마련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다음 달 12일까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당시 예비 후보로 선거를 앞두고 구청을 찾아 명함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할섭 시의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1월 선거운동이 금지된 업무용 사무공간인 대덕구청사 내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